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소힘줄에 팽이버섯 그리고 아롱사태 수육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힘줄을 어차피 삶는 김에 아롱사태도 같이 삶아봤는데요, 먼저 핏물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담가서 빼준 다음에 그거를 저는 한 10분 정도 삶았어요. 그리고 그 삶은 물을 한번 버리고 다시 한번 거기에 물을 부어서 삶았는데 저는 총 2시간 반을 삶았거든요. 그러니까 소힘줄은 뭔가 딱 적당하게 잘 삶아졌는데 아롱사태는 야 거의 뭐 스르르르르르 살결이 막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아롱사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롱사태는 밑에다가 팽이버섯 깔고 부추를 송송 썰어서 깔아주고 그 위에 같이 끓였던 육수 부어주고 아롱사태 올려서 한번 끓여줬고요. 소힘줄은 제 나름대로 뭐 잘 섞어서 양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팽이버섯이랑 막 끓여봤는데 맛이 뭔가 조금 나쁘진 않은데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마법의 양념장 불닭소스를 조금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야 맛있더라. 네, 그래서 요 소힘줄 맛있게 먹으려고 마요네즈도 준비를 했고 또 아롱사태 찍어 먹을 간장 참소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음료수 먼저. 짠! 맛있는데요? 자 그러면 통 아롱사태 수육 먼저. 엄청 두껍죠?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원래 아롱사태가 그 안에 약간 힘줄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걔가 완전히 녹았는지 분리가 되네. 와 더할걸. 아니 사실 이거 아롱사태를 했는데 덩어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지 않나 해가지고 한 덩이는 빼놨거든요. 근데 다 삶고 나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보통은 얘는 이제 되게 좀 심심한 맛이고 여기는 되게 강렬한 맛이잖아요. 그럼 보통 강렬한 맛이 압승을 해야 되는데 소임줄 먹다가 아롱사태 수육 딱 먹으니까 깔끔 상쾌 개운해지면서 몸보신이 확 되는 느낌? 추천합니다. 진짜 한번 꼭 해드셔보세요. 아시죠? 짠! 아,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소힘줄이랑 아롱사태 수육을 먹어봤는데 어쩐지 소힘줄을 주문하는데 같이 아롱사태도 주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었다. 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